박시후 단어. 그렇죠. 박시후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Classroom. Classroom.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무슨 씨라 한다? 이름 씨라고 하죠.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씨예요. 무엇, 교실. Classroom. 어떤 장소에 붙인 이름이잖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스윕. Sweep.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하다시 주 말고들 뭐뭐 한다며. 됐습니까? Sweep. 오케이. 모든 하다시 속에는 기본적으로는 뭐가 숨어 있다?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속에 얘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 있어 안 보이지만. 근데 가끔씩 두 말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S를 붙여서 씁니다. 어떨 때 더즈가 숨느냐? He나 She나 It이 쓴다. 그 남자가 씁니다. 할 때는 He sweeps. 그 여자가 씁니다. She sweeps. 그것이 씁니다. It sweeps. 내가 씁니다. I sweep. 여기는 두가 숨어 있고요. 내가 하니까 I가 씁니다, you가 씁니다, 그들이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이럴 때는 I sweep, you sweep, they sweep, we sweep 합니다. 근데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does가 숨어서 he sweeps, she sweeps, it sweeps 이렇게 해야 돼요. 하다시는 문장에 쓸때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oxes. Boxes.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근데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였습니다. 원래 상자 하나는 이렇게 문장에서 쓰죠. 오케이. 쓰 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쓰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ES를 붙여줘야 돼요. E가 E 소리 나고 얘가 Z 소리. Boxe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를 붙일 때도 있고 ES를 붙일 때도 있는데 얘는 ES 붙여줘야 됩니다. 모르겠어. 에헤이, dictio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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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소리가 딕 션, 딕션, 어, 리, 즈, 딕, 션, 어, 리, 즈, 딕셔너리즈.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사전들. 한개 있을 때는,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여럿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이제 외워야 해요. 네. 오케이, 너 스피킹 안 했지? 어. 테스트도 안 했지. 스피킹하고 테스트 안 했던데. 테스트 몇점 나왔어? 테스트 몇점 이상이라야 돼. 90점 90점 이상이야 되고. 스피킹 했어 안 했어? 단어 줄 때는 모든 걸다 해야 돼. 스피킹, 매칭, 테스트, 암기, 리콜, 스펠은 당연하고. 왜? 왜안 하니까 이렇게 모르잖아. 알겠습니까? 안녕. 오케이. 얘는 Empty. empty였어. empty.
됐습니까? 네. empty. empty.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어? 자, 안 했는 거 있죠? 네. 테스트 9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고요. 네. 스피킹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시험 치세요. 쓰기 연습 어려운 거, 이건 쓰기가 너무 어려워 싶은 건 쓰기 연습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틀린 거 표시할 테니까 세윤이 목표는 뭐다? 이게 B다 뭐야? B 이런 이건 Y가 더 있는데? L인 거 알겠지? 오. 헤비도 어려웠고 지금 왁스에서도 보니까 그다음에 업 해야 되는데 무슨 뭔지 모르겠고 스테어리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얘도 지금 필드가 F, I, L, L 있는데 I가 안 나오지 않았어 그다음에 every 스페인트였고 water 스페인트였고 비디병아리 틀린 거 나중에 한번 해봐서 너 프린트 받았냐? 아니요 프린트 신청해야지 24번이라 그랬나?